그 다음에 이제 간, 담낭 부분을 하겠는데,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그 장기, 내부 분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 무게가 1.4kg 정도 갑니다. 그리고 담낭은 간에 밀착이 되어 있고, 담즙을 저장해가지고 농축을 시키고 있다가, 그 지방분이 많은 음식물이 소화가 될 때, 십이지장으로 담즙 형태로 분비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. 그런데 이 담즙 성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그 지방 효소, 저 지방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그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,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곰의 쓸개 주머니에 아주 굉장히 엔두지아스틱 합니다. 그래서 어디 곰이 사는 나라에 가면 곰 쓸개를 얻어서 그걸 먹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히 강한데, 소위 그게 바로 웅담입니다. 그 웅담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그 웅담에 대한 그 신화적인 그런 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그게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, 그거가 아주 심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, 열정을 가지고 있고, 그런 열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열정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. 그래서 뭐 BBC나 이런 데 도큐멘터리 뭐 이런 거 할 때 한국 사람들이 그 웅담을 찾아서 곰을 저거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, 혹은 그 리노세라고 해서 이 뭐죠? 윗불타건가? 이 동물, 아프리카의 그 뿔이 하나인 동물의 그 뿔을 저 잘라가지고 저 보약으로 쓰는데,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아주 많이 그걸 찾아가지고 리노세로스의 멸종에 지금 거의 멸종 단계에 있는데 그것의 중요한 책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,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간을 보면 그 혈관이 아주 풍부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에 공급되는 혈관은 두 종류가 있는데, 하나는 대동맥으로부터 오는 간동맥, 그러니까 이건 동맥혈입니다. 동맥혈이 간에 분포가 되고, 또 하나는 소장이나 이 장관, 위장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정맥이 반드시 간을 통하게 되어 있어요. 문맥, 정맥을 통해서 간이 그 간에 혈과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.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약 3분의 1은 간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, 3분의 2는 문맥, 정맥을 통해서 간에 그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. 간의 기능을 얘기하자면 아주 뭐 대단히 많은데,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공장입니다. 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간에서 일어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해독작용을 비롯해서 합성, 뭐 분해 이런 거가 다 간에서 일어납니다. 그래서 나쁜 물질이 흡수가 되면 그걸 해독하고,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고,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영양분을 갖다가 저장하고,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빌리루빈을 담즙의 형태로 해서 배설하고,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간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누차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간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들어오는 혈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, 하나는 대동맥에서 가지를 치고 있는 간동맥, 간동맥이 간에 들어오고, 또 하나는 이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정맥의 정맥혈이 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 정맥을 통해 가지고 대정맥으로 다시 돌아가게, 그렇게 이제 혈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간이야말로 우리 뭐 일생 동안 우리가 온갖 것을 다 그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, 흡수된 그 물질 중에는 그 여러 가지 작용을, 해독작용을 해야 될 것도 있고, 합성을 해야 될 것도 있고,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많은데, 그런 물질들을 다 간이 맡아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하는가, 간염에 잘 걸리지 않고, 그 또 간 경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
특히 젊었을 때는 간염에 걸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한번 간염에 걸리면 그 당시에도 고생을 하지만 그 후에 나이가 이제 든 다음에 그게 간암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염에는 걸리지 않아야 된다.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타입은 예방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모든 소스로부터 이렇게 격리돼야지. 말하자면 그런 인젝션을 받는다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.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가 평생을 거의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은 간의 이제 그 현미경적인 소견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현미경적인 소견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공부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. 간은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디자인이 이쁘게 되어 있어요. 디자인이 이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화학 공장 일을 이제 하고 있다.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의 그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디자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담낭에서 그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 담즙의 기능이 뭐냐? 왜 웅담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매느냐? 담즙의 가장 중요한 큰 기능은 빈화 작용입니다. 지방은 물에 녹지를 않죠. 지방은 물에 녹지를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으면 흡수도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물에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용이 담즙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기름진 때가 손에 끼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물로 씻어가지고는 때가 잘 지지 않습니다. 그럴 때 때를 지게 하는 방법은 비누를 쓰는 거죠. 비누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거가 담즙이 비누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가 미셀이라는 형태로 작은 형태로 그 지방을 갖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그 겉을 물로 싸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게 물에 잘 녹을 수밖에 없죠. 물이 겉에 싸고 있으니까. 그러면 그런 형태가 바로 우리 그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. 그와 같은 역할을 담즙이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이 잘 소화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담즙에서 나오는 그 양은 콜레스테롤을 유도체로 하는 그런 물질이고 이러한 그 장간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. 여기서 나오면 그 담즙으로 나가면 다시 이게 그냥 담즙이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장에서 흡수돼가지고 간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의 끝없이 재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빌리루빈은 이 빌리루빈이라는 게 뭐냐면 황달 때 빌리루빈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황달이라는 현상 손발이 노래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특히 이 그 눈에 흰 창이 아주 노래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황달이라고 부르는데 그 황달은 우리 혈액 중에 빌리루빈이 높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빌리루빈이 뭐냐면 적혈구가 파괴될 때 적혈구가 사는 그 수명이 얼마냐면 120일 동안 삽니다. 뼛속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우리 혈액 속에 나와가지고 120일 동안 사는데 그 120일 동안 살고 파괴가 된단 말이죠. 그 파괴가 되면 헤모글로빈이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파괴가 된 물질이 바로 빌리루빈입니다.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이제 담즙으로 분비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황달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 이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을 시켰다가 음식물의 소장이 와야지만 비로소 담즙이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. 그냥 아무 때나 24시간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의 소장이 왔을 때 분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생기는 질병은 간염,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A, B, C 세 가지 타입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간염이 생기고 간 경화는 간염 발생 시 이게 이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오래 지속이 되면 간 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간 조직이 죽어가는 거죠. 그래서 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. 그 여러분들 중에 알코올을 섭취하면 알코올에 분해하는 것도 다 간에서 일어납니다. 술을 먹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죠.
있어요? 여기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들은 대개 술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. 많이 하지 못하는데 왜 그 얼굴이 밝아지느냐? 유전적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유전적으로 간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상이 생깁니다. 이거는 동양인한테만 생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.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간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정상보다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유전적인 그 질환이라고, 질환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장관의 그 신경지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율신경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내부 신경총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예, 종합적으로 이 아주 짧은 그 동영상을 보고, 예, 그리고 잠깐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다이어트와 관계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. When you put food in your mouth, it's starting a journey through your digestive system. The digestive system